덤벙군청으로 다랑아리를 작업하고 있는 박성욱입니다. 덤벙군청 작업은 100톤 물에다가 기물을 덤벙 담궈서 만드는 작업인데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나타납니다. 덤벙을 담그는 과정에서 화장토가 쉽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스며들기도 하고, 그리고 건조되는 과정에서도 이 형태가 약간 좀 뒤틀리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기법이죠. 편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편을 만들고 그 편을 하나하나 다 덤벙군청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 하나하나가 다 완성이 있는 거고 그 편 하나하나에 시간이 있는 거죠. 그 편들에 연결된 어떤 관계가 편 작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실을 23년 전에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이곳에 터를 잡게 됐죠.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장작가마를 지었고, 장작가마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제가 하고 있는 분청 작업과 가장 잘 맞는 가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작가마는 특성상 나무를 앞에다가 넣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어떤 그 색의 변화가 좀 폭넓습니다. 분청은 자연스러움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마가 장작가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게 된 거죠. 제 작업은 생활자기를 맨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거죠. 공예 그릇은 그 수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장작가마에서는요. 그래서 장작가마에서 불을 떼고 나면 그 그릇들을 펼쳐놓게 되는데 그 장작가마 앞에 펼쳐놨을 때 그 그릇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들이 그 그릇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캠퍼스에 이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편 작업을 쭉 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 덤벙분청을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덤벙분청이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화장토하고 흙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물질과 물질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오브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다랑아리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밑에 기물과 위에 기물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물성을 가진 기물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덤벙문청의 제작 과정과 너무나 흡사했죠. 그래서 편 작업을 하면서 덤벙 분청 다랑아리 작업도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